암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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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잖아요. 네, 얘도 암컷, 얘도 암컷. 네. 이 금액은 네. 동물병원에 수납하시면 돼요. 네. 병원으로 제가 배정을 해드릴 거예요. 네, 네. 오시니까. 네. 네. 제가 전화를 드리고 네. 예약 날짜 잡으라고 할게요. 네네. 아, 데려가서 네.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네. 할 수가 없지. 동물병원 데려가서 수술하고 네. 데려다 드릴 거예요. 지금 수술한다고 아기들 데리러 왔어요. 오늘 풍순이 풍식이 수술하려고요. 그럼 사모님 금방 그 실은 애하고 얘하고 별로 안 친하겠네요? 예. 네. 왔어! 아이고! 이게 젖었냐? 안 친하면 좀 문제가 되죠? 아이, 땅을 분리해놔야지. 예, 네, 분리해야지. 싸울 수도 있으니까. 예, 네, 제가 좀 동물을 안 좋아해요. 저 뒤에 건데. 아, 저 뒤에가요? 예, 네, 얘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네. 동물을 안 좋아하는. 아이쿠. 응, 홍시가 잘 참고 있어요. 알았지? 저거를 빼면 돼요. 우리 풍순이 수술하러 갔다가, 지금 풍식이 난리 났어요. 짖고. 어? 지금 어디, 그냥 지 짝꿍 어디로 보내는 줄 알고, 이 당황한 얼굴 좀 봐. 어, 빨리, 카페 꼬라고. 불만 가득. 이제 수술 경과가 계속 더시면은 네. 말씀하실 거예요. 네네. 홍순아 잘하고 와. 아유 괜찮아. 안 아프게 할 거야. 잘하고 와. 보물아 알지? 얘하고 얘하고는 다른 게 좋네요. 한마디로. 네? 얘하고 얘하고 따로 있는 게 좋아요. 네네. 얘가 사람을 좋아하든 동물을 안 좋아하든. 네네. 네. 홍순아. 내려와. 점프 잘하는데? 자, 점프해. 옳지. 가자. 선생님 고생했어? 응? 여기가 네. 이 볼트가 네. 이게 야마하나 보 이게 안 돼요. 아. 이걸 다시 이게 새 걸 하나 하셔갖고 네. 해주셔야 돼요. 네. 부사 맞았구나. 여기가 주사 맞은 자리. 이게 주사 혈관 주사 여기다 놨고 마취도 했나봐요. 우리 풍순이 수술하고 왔어요. 이제 새끼도 안 나고 이제 자유다 너는. 자유다. 이 자동차 밤새 뭐야 새끼 여기. 이제 귀가 아이 엄마 와서 좋지. 어 블랙아. 우리 따지자고 사모님 집에 있는 애는 사모님 마대로 못 나가게 먹으면 상관이 없어. 네. 근데 얘는 그냥 네. 안컷들이 나왔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풍식아! 풍식아, 좋지? 아, 신났어. 우리 풍식이. 풍순이 왔다고. 와. 어. 가족 상봉이야. 가족 상봉이야. 응? 너무 좋지? 풍식아 조용했었나 보네. 그래도 얘 조용했었나 봐. 에이, 블랙이 표정 봐. 젖찼네. 어? 젖차죠. 앉아. 옳지. 아, 풍순 오 그랬네. 풍식이가 부러워하는 거 뭐야? 애기 애기 잘 찍고 있지? 응. 세 명 다 앉았어. 이건 약이야. 약이야. 블랙이도 주라고 풍식이랑. 두 마리 다 기다리고 있어. 풍식이 두 개?
이게 뭔데? 뭐 약이야? 응? 약이야, 약. 꿀이 봐, 꿀이. 이렇게 주니까 뭐 대순 줄 알고 지금 응? 뭐 막 땡기는 거 봐, 땡기는 거 봐. 막 그 땡겼어? 이거 뭔지 알고 주사기? 안 돼. 먹는 거 아니야. 간식 갖고 왔지? 어, 잘 먹어. 어, 이거. 이거 내 건데? 내가 사, 돈 줄게. 뭐요? 블랙이 거, 블랙이. 못 먹었어. 못 먹었어. 블랙이 줘, 블랙이. 블랙이 줘. 블랙이 줘. 아! 야! 빨리 줘!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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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블랙이. 보통 얘기 아니, 이거. 어이, 엄마 약 먹는디. 다 먹었네. 엄마 닮은 건가? 아까 온 게 없더니 저기다 넣어갖고 막 그런 거 그냥 그런 막 싸먹어. 얘랑 얘랑? 매직 끈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끝! 응, 꺼. 조시, 나오죠? 조시 아직도 뚝뚝 떨어져요. 우와. 우와, 조시 아직도 탱탱해. 응. 통순이. 통순이 수술한 자국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아, 여기서까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약을 먹였어요. 있지? 웃고 있죠? 우리 봉순이? 우리 봉순이는 핑코입니다. 핑코. 네 딸이 이름이 풍순이가 됐대. 핑코가 풍순이가 됐다더라. 새끼 난 지가 두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젖이 이렇게 탱탱하고 짜면은 젖이 이렇게 나와요. 우유가. 그래서 우리 블랙이가 아직도 통통한가 봅니다. 구강 검진 해줄까?